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여러분 289페이지 그 점유권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여러분 점유권은 특징이 점유권은 그죠? 여러분 그참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점유권의 특징은 첫째 배타성이 없고 두 번째 우선적 효력 없고 세 번째 순위 없고 네 번째 소멸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고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고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죠? 그냥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고 순위도 없고 시효의 다섯 번째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죠? 뭐 그런 거 이런 거죠. 이걸 여러분 일명 제가 점유권 안 되는 오불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 배타성 없고 우선적 효력 없고 순위도 없고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고 뭐 혼동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점유에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직접 점유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그다음에 뭐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요어세 가지. 세 가지.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적인 거 여기서 직접 타주, 자주 타주 여기서 내든지 여기서 내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두 부류로 나눌 때는 기준이 있다. 여러분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가 있는데 이런 소유여사 유무. 여러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로 점유하면 타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타주는 어떤 게 있냐면, 용익권자. 여러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빌려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그죠? 그럼 이 용익권자,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사람 전부 다 타주, 그죠? 그럼 자주는 어느 겁니까? 소유자, 매수인, 정려받은 사람은 수정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유자다 그러면 아들도 소유자, 상속인, 그 다음 도둑놈, 뭐 이런 거. 도둑놈은 불법적으로 대놓고 남걸 내꾸로 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지? 그럼 어쨌든 이런 자주 타주인데, 자주 타주는 그럼 뭘 가지고, 자,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주 타주라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객관적 권한, 무슨 조건은? 객관적 권한. 나타난 권한을 가지고, 요 권한은 법률행위다,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객관적 권한에 의해서 자주 타주를 결정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판례가 악의 무단 점유, 시험 문제 잘 출제, 악의 무단 점유, 권한 없이 점유, 권한 없이 점유하면은 요거는 타주. 그 다음에 도둑놈은 무조건 도둑놈은 불법적으로 남 거를 내 거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자주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챙겨 주시면 되고. 자, 이런 게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요약서는 기본적인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요약서 쭉 읽어봐야 띵 합니다. 이 요약서는 기본 이론을 한두번 내지 세 번을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요약서고 또 그럼 만약에 기본서를 꼭 봐야 됩니다. 기본서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서 안 보고 요약서만 보려고 하는 사람, 아까 있죠? 옛날에 물 먹었던 사람, 뭐 공부를 했거나 하니까 시험을 몇번 봤다, 재수, 삼수, 사수 해가지고, 옛날에 뭐, 여러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하면 시험 치면, 아무리 똑똑해도 시험 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합리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시험이다 말이죠.
그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 못 하잖아요. 떨어졌다 말 못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공부 조금 하다가 시험 치고 몇 번 한 사람은 이제 요약집 공부해도 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정말 시간 낭비다 해가지고 띵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자주 타주. 그 다음에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중요한 거는 손대고 있으면 직접인데, 손대고 있지 않으면 뭐 간접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 점유권자다, 법률상 점유자로 보고 점유권자다 하는 거. 근데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는 없다 하는 거. 자력구제는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됐습니까?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손대고 있으면 점유보조자인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다. 점유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손대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에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자, 요거는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되느냐 하면, 요거는 점유매개관계 관계에 한 점유는 손대게 한 사람은 간접, 손대고 있으면 직접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직접 점유도 당연히 점유권 있고 자력구제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점유 매개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물권 대차 임치 이렇게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물권 대차 이런 임치 관계로 점유하면 손대게 한 사람은 간접, 손대면은 직접. 됐습니까? 직접은 뭐 점유권, 자력구제 다 있지만, 간접은 법률상 점유권은 있지만 이론 자력구제는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서점 주인과, 서점 주인과 점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대고 있는 사람은 점원이지만 점원은 점유 보조자라고 그러고, 점원은 점유권은 없고 자력구제가 있다. 그러면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다 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상하 지배 관계, 상하 지배 관계, 명령 복종 관계, 명령 복종 관계, 고용 지시 이런 관계로 하면은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까 부동산은, 여러분 부동산 하면은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되고, 동산은 점유하는 것은 동산의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있다 하는 거, 막 이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게 쭉 된 상태에서 이걸 봐야 여러분 이해가 가지,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이 봐봐야 띵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하는데, 객관적 거는데, 매수하여 점유, 매수하여, 자, 매수하여 점유하면 무조건 자주입니다. 근데 매수하여 점유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두 개.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 그는 매수 들어있어도 타주다 하는 거, 그것만 조심하. 그런 식으로 문제 풀이해서 그냥 여러분 아까 좀 일률적으로 아까 문장 안에 매수하여 뭐 정려받아 이런 요런 단어, 아까 법률행위 해가지고 매수 뭐 정려받아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자주지만, 그 다음에 매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타주인 거 가끔 있지. 아까 뭐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그 두 개는 매수라는 단어가 있어도 타주다 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챙겨 주시면 되고, 그런 거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하는 거고, 그죠? 그런 것 여러분이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 어쨌든 자주 타주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요 세 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유하면 추정한단 말이죠. 점유하면 권리자로 추정하는 게, 자 근데 여러분 점유에서는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가 기준이 되게, 그 다음에 요거 잘 내는데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됐습니까? 해가지고 그럼 자 이럴 때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가 기준. 요거 시험 문제 잘 됩니다. 점유자가 누가 기준? 점유자.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패소했단 말이지. 여러분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항상 추정하는 경우 아까 점유하면 추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요 사람을 요 소유자라고 했지만 점유자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자의 무슨 방 상대방 이 입증해야지. 점유자가 입증하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로 추정합니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지면은 점유자가 지면은 제소시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 악의 점유로 간주 본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 점유자의 상대방이 점유자를 대상으로 자 누가 기준이라 했습니까? 점유자 자 그럼 상대방이 제소해서 승소했습니다. 입증했습니다. 그럼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부터 이거는 뭐다? 타주 점유로 전환하고 점유자가 지면은 점유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제소시부터는 똑같죠. 제소시부터는 뭐로? 악의 점유로 무슨 주? 간주한다 하는가? 여러분 요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게 어디 있냐면 요즘 잘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291페이지에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자 점유자가 졌는데 뭐 여기서 졌던 졌다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간주 본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패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5번에 4번이죠. 5번에 반가로 4번 점유자가 자 주어 아까 무슨 자가 점유자가 요거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자 점유자가 주어 점유자가 요거죠 하면은 여전히 자주고 제소시부터 하기 판결이 확정됐다면 자주가 타주로 전환하지 않고 여전히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하고 그럼 뒤에 생략돼 있죠. 제소시부터 하기로 본다 하는 거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가로 3번 방가로 4번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방가로 5번으로 갑니다. 자 거꾸로 소유자가 요거죠. 무슨 자가? 소유자가 자 해서 소유자가 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했는데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본다? 타주로 전환하고 제소 시부터 악의. 그래서 거기 5번에 방가로 3, 4, 5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시험 문제 요즘 잘 출제합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안 내고 됐습니까? 입다 없다도 항상 두부리를 가지고 누누이 낸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가로 2번 전후 양식에 점유한 사실 점유는 계속한 거로 추정하고 또한 전후 양식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거 출치입니다. 그 판례인데 그걸 가지고도 늘 잘 내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서 방가로 2번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인정하고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 하면 안 됩니다. 등기 추정력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점유 취득과 소멸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7번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요 세 가지인데 그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세 가지인데 자 첫째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됐습니까? 요게 201조인데 자 여러분 선의기만 하면은 됐습니까? 선의하면은 비정상입니다.
그럼 선의의 점유자 하면은 모르고 오시라고 믿고서 요 세 개 단어가 있으면 선의 점유입니다. 선의 점유자도 뭐다? 비정상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건데 실질적으로 갑이 갑건데 을이 자기가 권리자로 소유자로 알고 점유했다. 오신하고 모르고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로 오신하고 믿고서 점유했다. 근데 나중에 갑이 회복자 나타나서 입증합니다. 하면 물건 돌려주는데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사용료 안 준다 하는 게 과실수칙. 그럼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다. 선의 점유자 과실수칙금 범위 안에서는 부당이득, 이득 이거 없다. 어? 근데 선의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럼 선의인 경우는 이득, 부당이득은 없지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하는 거. 자, 그럼 어쨌든 선의의 점유자 회복자가 입증했다. 물건 돌렸는데 선의는 사용료 안 준다. 그게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칙권 있다.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그저 비정상이다. 자, 그러면 물건 돌려주는데 회복자가 돌려주는데 자,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가지고 있는 돈에 훼손됐다. 그걸 멸실훼손. 멸실훼손 된 경우는 됐습니까? 자, 요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요래 되면은 무슨 이익?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 요거 안 되면은 뭐 모든 손해 배상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 그 외에 는 뭐 모든 손에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어주는 대신에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들었다? 비용이 들었다. 비용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이런 비용 상한청권이 있다. 점유자의 비용 상한청권이 있다. 있는데 요건 203조 비정상 점유자. 여기서 점유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인정하는 권리 하면 비용상한청권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도둑놈 나쁜 놈인데 뭘 인정해야 이러면은 여러분 법 공부할 그게 마인드가 안 되는 거죠. 민법에서는 여러분 도둑놈 잡았다 처벌하고 안 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고 그건 형사 문제고 민법은 도둑놈 잡았다 물건 돌려받고 내 물건 가져간 거 돌려받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그건 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다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면 끝난다. 됐습니까? 물건 돌려받고 부당이득 그 다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하면 끝이다. 됐습니까? 민법은 하고 그 다음에 또 근데 도둑놈이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도 하고 비용이 들었어요 하면 비용 주세요 하면 줘야 된대. 그래서 민법은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고. 그럼 선생님 도둑놈인데 부도덕한 놈인데 뭘 인정해? 그건 아니다. 그건 민법에서는 그건 이제 형법에서는 뭐 처벌하고 안 하고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선의 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한다. 모두에게 인정하는데 요 필요비 와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 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통상 필요비는 과실 점유자가 사용했다 과실 수취한 경우 수취한 경우는 청구 못한다 그런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익비는 과실 수취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익비는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남아있는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 하는 경우 회복자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유익비 100만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인데 남아있어야 되는데 요 130만원 남아있다 얼마 100만원 들어갔다 이거 90만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90만원 선택만 회복자 주는 사람은 큰 거 주겠습니까? 적은 거 주겠습니까? 적은 거 주겠죠. 청구는 점유자가 청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 안 되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읽으면 굉장히 어렵다.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하는 거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곧 7번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주로 잘리는 게 선의의 자주의 선의 하면 현존이 됐습니까? 그래서 선의 점자 과실 수칙금 범위 안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하고, 선의일지라도 잘못이 있는 손해배상 발생한다 하는, 주로 잘 내는 거, 비용 사안 청구권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293페이지 메뉴에 보면 네모 박스 선의의 자주 하면 현존이, 그 외에 선의라 하더라도 타조이면 전부, 악의는 뭐 전부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점유자의 비용 사안 청구권입니다. 됐으면 반환할 때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필요 없이 사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그래서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계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유익병원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 동그라미 합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요 유익병원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연장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203조의 필요비 유익비 는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불문하고 인정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있는 때도 비용 달라 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비정상적일 때. 자 여러분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는 요 203조에 하는 거는 비정상 점유자일 때 그러고, 그 임차인은 626조에 별도로 규정이 있다고 해. 그래서 임차인은 203조 이러면 안 됩니다.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몇 조? 626조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전세권은 정상적인 점유자이기 때문에 203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유 보호청권인데, 점유물 반환청권, 그죠? 자 요거는 점유권은 여러분 뺏겼다 하면 점유 없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뺏겨도 점유권 살아 있습니다. 몇 년까지? 1년 하는 거. 그거 그럼 침탈당한 때는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특별승계인은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냥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는 거, 이런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 자 요거 가끔씩 내는데 저번에도 한번 우리 이야기했는데, 그죠?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인데 어리침탈 병에게 처분 병이 진짜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뭐 병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대. 현재 점유자 됐습니까? 자 근데 갑이 소유자 허리 침탈 선의 점유권일 땐 침탈자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뭐일 때? 악의 또는 포괄 승계인.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나오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허리침탈 병 선이다. 그럼 갑은 지금 병이 점유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다 없다 두 개 다 된대. 이게 뭐 있다 없다 다 된대. 이게 뭐 안에 내용 주어 소유권 에 의한 소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일 때는 점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게 두 개, 소유권이냐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항상 이런 두부류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에 이 점유권에서는 자 뺏겨도 점유권 살아있다. 몇 년까지? 1년 한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여기는 제척기간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94페이지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점유자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방해 예방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또는 여기에서 동그라미 또는은 우와 근데 이나 및 그리고 함께 나오면 틀린다. 뭐 또는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돼.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를 보면 선생은 막 그 챕터마다 포인트 알잖아요. 딱 보면 답 다 알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게 법을 전공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법 짜다가 공부해 짜다 보니까 진짜 어쩌다가 누구가 아니고 어쩌다가 육민법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막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방해 예방 나오면 또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또는 요거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출제자가 또는 안 하고 이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고 및 그리고 함께 뭐 더불어 뭐 이렇게 나오면 OX X 하는 거 그런 거 그죠? 그럼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원칙조 자력구제는 원칙조 국가구제 뭐 국가구제인데 그 긴급한 사정이 있는데 국가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할 경우에 뭐 시설이가 오기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 버릴 것 같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 개인도 체포 감금할 수 있다 이게 경찰이 올 때까지 그지 그걸 자력구제란 자력구제는 현재 민법에서는 자력구제는 현재 목적물을 손대고 있는 사실상 집에 점유 보주자와 직접 점유자 그래서 자력구제는 점유 보주자 밑에 직접 점유자 같이 인정되지만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자력구제는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요 소유권에서부터 하도록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